심장박물관은 심장과 심장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심장 전문가와 일반인이 지식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활동입니다. 환자에게 희망을, 청소년에게 꿈을 펼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천 계양에 있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랑과 마음과 심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심장 박물관이 찾아갑니다. 먼저 박물관 입구에서는 심장학의 선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심장학회를 창설하신 강승호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장 수술을 성공하신 홍필훈 교수님, 우리나라 심장 수술의 개척자 이영균 교수님, 소아심장학의 태두 홍창희 교수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나라 심장학을 세우신 서정삼 교수님을 기억합니다. 심장병 바로 알기 코너에서는 심장과 심장병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심장, 지혜롭고 강력한 심장, 그리고 위대한 심장의 모습을 둘러봅니다. 심장을 이해하기 위한 심장 모델과 심장학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책들은 자유롭게 보시고 그 자리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심장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기구와 장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기, 환자 모니터, 인공호흡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심장 조형 검사에 필요했던 필름 영사기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956년에 사용된 진공관식 구형 심전도기의 모습입니다. 중앙 통로에는 세 가지 인공심폐기가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할 때 사용하는 성인용 그리고 소아용 인공심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에크모 장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심장병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실제 심장과 3D 프린트로 제작된 실제 환자의 심장 모형을 통해서 심장병의 원인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현장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7개의 쇼케이스에서 다양한 심장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상심장, 부정맥, 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등 다양한 심장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장병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환자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그리고 심장 만들기 체험도 제공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인천과학사랑 교사 모임, 심장병리연구회,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그리고 회원의료재단이 함께합니다. 뇌혈관 질환 치료에 대한 전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동맥경화증과 혈전증이 일으키는 질병을 이해하게 됩니다. 심장병의 진단과 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학을 향한 의사들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활동을 통한
사랑 나눔의 실천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활동을 관람하는 심장 박물관에 오시면 우선 자유로운 관람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각 전시 공간에는 QR 가이드가 붙어 있어 설명 동영상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된 책들을 보실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평일은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공휴일은 쉽니다. 시간 외 관람이나 단체 관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QR코드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R코드 가이드라는 것은 사전에 녹화된 동영상을 QR코드 리더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를 이용할 수도 있고 QR코드 리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어폰이 준비된다면 동영상을 조용히 관람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심폐기는 설명 시 관람 시간에만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단체 관람 시에도 작동을 하실 수 있으니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구조 방법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시행해야 하므로 모두가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VR,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하여 심장 체험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거나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 만들기 체험은 조각 맞추기, 점토를 이용한 실습 등 다양한 체험 실습을 제공합니다. 인솔교사 혹은 안내자의 지도에 따라 진행합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는 자유관람과 별도로 설명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관람은 설명관람 시간을 홈페이지 혹은 박물관 입구에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기회가 제공됩니다. 약 30분 혹은 6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단체 관람 시에도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의료진과 인솔교사의 강의를 들으며 체험과 발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솔교사와 함께 사전에 준비된다면 관람자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 박물관을 안내하는 유인물입니다. 현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심장학의 선구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한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심장 박물관을 관람하시고 건강한 심장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